안녕하세요. 맛집 오씨입니다. 지금 숲의 신전에서 보스전이 코앞인데요. 일단 중앙방으로 이동하고 있어요. 여기 마지막 귀신이 나와있네. 보셨는데 그냥 내려가죠. 어차피 또 나올 것 같은데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지금 보스방으로 가는 입구는 막혀있고요. 길이 왠지 다 막혀있어요. 보겠습니다. 한 칸 밀었고요. 이쪽 방에 지금 스위치가 하나 있네요. 그 다음에 위치상은 여기인데 여기 닫혀있고요. 한 번 더 밀어주겠습니다. 여기 거미가 있나봐요. 닫혀있네. 그러면은 이쪽, 이쪽은 열려있을 테니까 위쪽이 아니었네. 지금 스위치 두 개 눌렀고요. 벽을 한 번 더 밀어주겠습니다. 그러면은 앞에 거미가 있네요. 저기 있다. 황금 거미 잡아줬습니다. 별을 얻었고요. 보물 상자가 있다고 떠 있으니 한번 다시 들어왔고. 여기 있구나. 화살을 얻었습니다. 그러면은 반대쪽도 한번 가볼까요? 벽이 막혀 있네요. 벽을 한번 더 밀어줬고요. 여기 보스방인데 잠겨있네요. 여기 밑에 스위치. 보스방으로 가는 문이 열렸고요. 들어가겠습니다. 그림이 있는 방이 낯설지가 않는데
팬텀 가논이 나왔었던 방인 것 같긴 한데. 어, 문이 잠기는 걸 보니 보스가 나오려나 봐요. 제 그림으로 달려가면서 숨 먹던 것 같은데. 아마 팬텀 가논이라고 사는 것 같아요. 역사도 그림을 잘 보다가 화살로 사줬던 것 같습니다. 어, 정면이랑 왼쪽이랑 나오고 있는데 나올 테니 정면에 나오는 거랑 막 뒤에 나오는 거랑 다시 활을 겨누고 그림을 하나씩 보고 있어요. 어? 나왔다. 이렇게 아, 맞아. 이런 건 없었고요. 보스 잡기 힘드네. 앞에 나오고 있는데. 이번엔 막기를. 어, 쐈습니다. 근데, 비안내 맞췄고. 어, 맞췄습니다. 이제 보니까 그림 두 곳에서 하나는 페이크고 하나는 페이크가 아니네. 세 번째 이제 앞으로 나오셨는데 핑퐁 게임 될 것 같아요. 하고 너무 늦었다. 데미지가 생각보다 세네. 타이밍을 좀 더 빨리 해야겠는데 가까운 것 같습니다. 너무 떨어진 거예요. 다쳐주고 죽겠는데 이거 저것도 한 세 번은 해야 되는데 줄에 빠져서 안 보였다. 오, 맞췄어요. 가보라. 도망가시는데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라 너무 무거워서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. 가까운 것 같은데 거기로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아요. 이동하고 있어요. 어? 맞았네? 어, 줄이 좀 어? 잡다. 아이고, 요정 버프를 받을 시간이 왔습니다. 가까웠어.
끝나네. 야, 빠져라. 빠졌다. 아. 깼습니다. 힘들게 깨서 그런지 보람차네요. 본인 환영한테 한심한 녀석이라고 하는 걸 보니 인성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자기 욕하는 느낌인데. 아무튼 하트 그릇을 하나 얻었고요. 요정님의 가오로 살아있습니다. 그나저나 핀병을 3개 더 얻어야 되는데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. 이제 두 번째 현자가 나왔습니다. 못 알아보네요. 알아본 건가? 갑자기 존댓말이었다가 단말로 바뀌었네요. 메달을 또 얻었습니다. 사실 보스전을 안 해도 다음 던전을 갈 수가 있는 그런 게임인데 일단은 깨고 있습니다. 오, 데크나무님의 후손인가 봅니다. 다음이 아마 뮤즈라에 가면 이런 그 바람의 지휘봉이 되니까 지휘봉에 나오는 데크나무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링크의 탄생 피어가 나오고 있네. 갈 길이 머네요. 요정도 하나 구해야 되고 다음은 고런 마을로 가면 되나.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
고민 중에 있습니다. 나를 지금 얻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. 오른쪽으로 가봤습니다. 또 나갔네요. 남자라면 직진이죠. 실패했습니다. 재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면 그냥 나갈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. 아닌 것 같고 이쪽은 아니겠네. 엄청 많이 맞을 텐데 여기서 왼쪽으로 갔었나? 직진했다가 아니었거든요. 오른쪽 가볼게요. 스페셜전 성역에 다시 왔고 이런 바로 걸렸네. 님부 때리나. 하트 받아서 죽겠네. 괜히 왔나 싶어지고 있습니다. 화면도 잘 안 보이고 다시 때려보자. 놓쳤네요. 자리였어. 해야 되는데 거지 같은 뭐야. 어디 갔어? 그냥 뒤돌아갈 때 따라가서 때려야 되겠습니다.
화면이 잘 안 보여서. 지금 빈 병을 꺼내려고 스타트 버튼을 눌렀고요. 데크야매 필요 없습니다. 잘 안 쓰게 되는 유용하긴 할 텐데. 자, 요정 수급이 끝났고요. 일단 오카리나로 바꿔놨습니다. 그럼 이제 숲을 벗어나야죠. 거미 소리가 좀 들렸었는데 일단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진행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보름마을을 다시 가볼까 하거든요. 시티에 돌아왔고요. 일단은 마을을 벗어나서 분화구 쪽으로 가볼까 해요. 아니면은 하이라이 성으로 가서 어려진 다음에 이동해야 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어차피 지금 상태로 데스마틴이 못 가거든요. 뜨거워서. 어릴 때라면 갑옷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200루피는 필요합니다. 세트하면 대충 일단은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스테줄라 소리인데 지금 폭탄이 하나도 없을 거니까 그냥 갈게. 거미 소리에 민감하죠. 그러고 보니까 거미 몇 마리 있는지 확인도 좀 해볼 걸 그랬네요. 일단 시간의 신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냥 게임 껐다가 다시 키면은 거기로 갈 것 같긴 한데. 처음이랑 다르게 봉이가 안 나타나죠. 시크족에 누가 나타나는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숲의 미녀에 여기는데 쓸 일이 없었습니다. 왜 그런 거지?
성 아랜 마을의 마을 상태고 잡히면 가슴 아프니 잘 피해서 지나가 줬습니다. 시간의 신전에 들어와서 과거로 걸렸더니 또 길막인가요? 알려주는 거네요. 이동 마법을 쓸 수 있나 본데.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. 뭐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드문드문 기억나는 건 지금 차례차례 해보고 있는데 일단 칼을 꽂고 과거로 가보겠습니다. 간원에 의해서 망가진 미래의 전으로 돌아왔습니다. 뭐 말하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. 라고 해야 되나? 옷을 사려고 하는데 110루피밖에 없습니다. 근데 왠지 고런 마을로 가서 가서가 아니지 올라가면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일단 카카리코 마을까지 올라왔거든요. 여기 아저씨한테도 노래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감을 하고요. 일단 스테줄라 황금거미 몇개까지 모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방문해 볼게요. 사람 하나 아직 할당치가 안 됐나 보네요. 한번 볼까요? 해골 가면 하나 세팅하고 19개네요. 아 하나 모질라요. 다시 해볼까요?
안 되네. 뮤즈라의 가면에서는 시간의 노래를 축적시키면 시간이 빨라졌었거든요. 안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뮤즈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꼬마애가 없을 것 같아요. 묘지지기가 있네요. 아이고, 또 잘못 눌러서 10루피가 날라갔습니다. 이런 취소가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